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림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와 된 모든 성들을 점령하였다. 그는 라기스에서 대군과 함께 자기 군치위관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가 윗못으로 옆에 있는 옷감 표백장의 길을 장악하고 있을 때 힐기야의 아들인 궁중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인 역사관 요아스가 그를 만나러 나갔다. 그러자 그 지휘관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네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대담해졌느냐?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네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너는 이집트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쪼개진 갈대지팡이와 같았어. 곧 부러져 네 손을 다치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왕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 아니냐. 자, 내가 우리 아시리아 왕의 이름으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겠다. 만일 너희가 말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한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시리아의 제일 하급 장교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할 너희들에게 이집트가 전차와 마병을 지원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너희 나라를 치러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엘리야긴과 샘나와 요아가 그에게 우리는 아람말을 알아듣습니다.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왕이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나는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겠다. 그들도 너희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히브리말로 외쳤다.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아시리아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고 우리 아시리아군을 막아 너희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와서 이 땅과 같은 다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 살게 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밭이 많은 땅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아라.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막과 아르박과 시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하였느냐? 이 신들 중에서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는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왕에 가서 아시리아 지휘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시리아가 이제 유다를 공격한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네를 구해줄 사람은 없어. 뭐 이집트도 안 되고 너희 여호와도 안 될 거야. 내가 너희 여호와를 대신해서 너희를 벌해주러 왔어 라고 의기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제 대표 사절단이죠. 왕이 보낸 그들은 이제 옷을 찢으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무력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마치 미래는 정해져 버린 것과 같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누가 널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가족이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우리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그런 상황에 좌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시리아보다 더 큰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실패라고 정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정의하시죠. 그 실패 중에서 좌절 중에서 하나님은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가 거의 다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겁고 유익하고 좋은 일들이 많으셨는지 혹은 또 어려움이 많은 한 해 있었을 수도 있죠. 어찌 됐건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올 한 해도 후회도 있을 수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인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 생각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상황을 넘어선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하면서 그럽니다. 누가 널 구해줄 수 있어? 이집트도 안 돼. 여호와 하나님, 너네가 믿는 하나님 못 구해줄 거야.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내가 공격해서 살아남은 혹은 빠져나간 국가가 없었어. 민족이 없었어. 맞는 말 같아요. 우리도 그런 느낌 들거든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환경, 순간들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은 가장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